22세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. 너무 친절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. 너무나 꽃피고 이쁠 나이기 때문에 주변에 유혹이 좀 많아요. 이게 토끼띠가 또 토끼띠들이 좀이뻐요 야리야리하고 그리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친구도 좀 이쁜 얼굴이 많아. 미인들이 많아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이게 <laughs> 미인들이 많은데 어떤 투자나 투기. 뭐이 나이 때 투자 투기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어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친절한 유혹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음. 그런 거 깔끔하게 무조건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나한테 쓴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충고를 해주고 너 이렇게 하면 안돼 저렇게 하면 안돼 자꾸 이제 약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충고는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직 이제 사회를 잘 모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나이 때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어떤 금전적인 운을 본, 보이지 말고 지금 이 젊은 이 나이, 이 이쁜 나이에 누군가가 유혹을 해보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과감하게 중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지금 돈볼 수,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 중심을 잡고 어떤 역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을 기르기. 딱 그게 딱 좋을 것 같아. 내년에는. 뭐 다른 거 없기 때문에. 내년 34. 음, 경전년에 농부가 수확하듯 금전적으로 웃을 수 있다. 음, 내년에 운 괜찮게 흘러가네요. 상승운이 있어요. 근데 허영심과 사치를 줄이고 나중을 대비해 비축해야 한다. 어 금전적으로 웃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큰 돈을 번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 결실을 볼수 있는 거고 내가 그냥 흥청망청 썼다 살아왔다 그러면 솔직히 뭐다 똑같은 거잖아요 결실을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분 분이라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.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월수로 따지면은 생월로 따지면은 2월생. 2월생하고 7월. 이분들은 어 어떤 투자는 좀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은 내년 음, 경자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게나 사무실이나 무엇을 새롭게 오픈한다 하더라도 내년은 피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 점사가 나오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작은 것을 보다가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해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, 의도치 않은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다툼도 있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작은 이득을 보게 되면 큰 이득을 못 봐요. 그러니까 세심하게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야 내가 옆에 무슨 운이 들어오는지. 이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분도 너무 조급해, 조급하게 자꾸 앞에를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내 주변을 딱 둘러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뭐 운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그냥. 나를 돌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40대, 이 나이 띠 때도 마찬가지로. 굳이 금전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, 내년에, 6월생. 6월생은 좀 재미를 보겠어요. 조금 설설. 6월생은 좀 괜찮긴 하지만, 그래도, 6월생도 전체적으로 내년 40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? 한참 금전운이 물어 익어가는 해라고 이렇게 나와져요, 점계가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금고에 쌓여가는 그 돈을 보면서 행복에 미소 지을 운. 오, 좋다. 새롭게 거래처가 생기고 손님이 드러날 운. 잠시 휴식을 취하고, 그냥 나를, 나를 위해서, 어, 보약을 써도 되고, 나를 위해서 그냥, 어디, 힐링할 수 있는, 여행을 떠나쳐도 될수 있는 그런 7월생분들 괜찮고, 물론 이게 7월생분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, 7월이 있고, 그 일이 있잖아요. 그 일수가 있기 때문에,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, 7월생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운도 그렇고, 금전운도 그렇고, 굉장히 상승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손님도 늘어나고, 음 잠시 여유를 가져도 좋은 해다라고 하시니까, 아,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네, 전반적으로 토끼띠를 볼까요? 토끼띠의 내년 경자년 운세는 그냥 열심히 일한 분들은 수학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이 시간을 허비했던 분들은 없어요.